새해 맞이 한창 바쁠 시기인데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기부 현황은 좀 작년보다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나눔을 기쁨으로 아는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좋은 뜻깊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모두가 기대하는 연주, 먼저 살짝 들여다볼까요? 마지막 리허설로 바쁜 와중에도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연주자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게스트라의 단원들은 모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비장애 유명 연주자들의 음악적 소통.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값진 일이었는데요. 장애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된 무대. 관객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감성을 너무나 저절 적게 해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정말로 감동적인 음악회였습니다.